이거 봐봐요. 오. 아, 예. 긴장하지 마요. 릴렉스. 긴장을 누가 나만 긴장 안 하고서 그냥 일 챙기고 있잖아. 긴장을 누가 한다고 다리를 진짜. 개 떠는데? 아, 추워서 그래, 추워서. 보면 봄에 지금. 야, 이 사회 춥다. 감기인가 나는? 그러면 병원부터 갑시다. 아니, 아니, 어딜 가. 나 지금 이 계약하고 기다리는 그 일주일이 진짜 1년 같았어. 누구든지 신체를 살면 항상 그래. 아, 그치니까요. 꼭 마세라티여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카니발이 나와도 이제 오케이. 카니발 지금 비하 발언? 아니, 아빠들의 차 지금 전혀 비하 아니 발언? 전혀 카니발 좋은 거 저도 논란? 압니다. 논란? 아니 아니야. 조장? 에이. 아, 저도 카니발 물론 좋은 거 아는데 일단 제가 원하는 차는 마세라티였기 때문에 네. 마세라티가 나오는 게좀 자연스러운 이쁜 그림이 될것 같으니까. 아니야. 카니발 나오는 게더 재밌고 이쁜 거예요. 구독자들 봤을 때는 여기서 마세라티 매장에서 카니발이 출고가 돼. 야, 얼마나 우와. 봐봐 리액션 좋잖아. 다들 막 재미없다고 하실걸 그리고 그막 계약서도 사실 페이크였던 거지. 아, 내가 진짜 꼼꼼하게 쓰고 막다 응. 했는데? 아니에요? 페이크. 그리고 지금 신차를 계약을 해서 이 기대가 되는 마음도 있지만 이 차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지금 첫 차이기 맞다. 때문에 첫 차부터 역사를 썼어? 첫 차부터 마세라티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제가 바로 르반떼 차주입니다. 카니발이잖아요. 아, 맞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9인승 LPG 모델이야. 마세라티 커피 맛. 카니발이 나오는 게 그렇게 좋아요? 마세라?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마세라티 컵은 줄 거야. 하이리미진 안 해. 네. 아. 한 박스 달라고 했어. 아니, 뭐 우산이라도 좀. 아, 우산 드릴 거예요. 아, 우산. 기아. 기아. 아, 이게 좋아, 좋은데. 비하 발언 지금. 아니, 좋다고 계속 맞춤을 드리잖아. 저희가 하이리미진 이렇게 장난치는 게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진짜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살려고 했었어요. 이왕 그래도 우리 육성이 그 차를 사는데 그리고 둘만의 꿈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성 공부해서 너는 르반떼를 사고 나는 기블리를 사자 이런 꿈이 있었었는데 그 회사 운영하다 보면 이제 뭐 하고 싶은데 포기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5년 동안 밀리다가 또 차를 살려고 하니까 금리가 갑자기 높아져요, 막. 맞아. 그러다 보니까 또 회사에 직원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20명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해외 출장이나 뭐 출장 있거나 좀 이벤트 있는 날은 카메라 5대가 돌아가요. 그 화면은 촬영팀 실어야 되지, 장비 실어야 되지, 세차 장비 실어야 되지. 하니까 하이리무진만큼 좋은 차가 없더라고요. 맨날 세차 촬영할 때막 2대, 3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불편함 없애고자 하이리무진으로 하자 했는데 이번에 금리가 떨어지면서 하여튼 크게 한번 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마세라티를 왜 좋아하게 됐냐면은 저희가 엄청 어릴 때 자꾸 이 녀석이 이 마세라티 매장에 한번 가보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치. 처음에 저는 얘기했어요. 아, 싫어, 귀찮아라고 하다가 차에 관심이 없었어요, 얘가. 그렇지. 그래서 자꾸 막 자기네 집 앞에 있다 근처에 있다 가보자 와봤어요. 못 이기는 차가 와봤는데 실제로 제가 딱 보니까 이뻐. 너무 이쁘지, 차가 생긴 게. 와, 뭐 진짜 이 삼지창 로고 있잖아, 대표 로고. 이 삼지창이 막오 여기 이거 이거 하나 때문에 사죠, 사실. 뭔가 딱 스포츠카 느낌이면서 세단이고 뭔가 스포티한데 SUV이고 막 이런 느낌에다가 또 마세라티 하면 레이싱에서 우승한 이력들이 화려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감성들이 외관에 잘 녹아 있어서 마세라티 보면서 안 이쁘다 하는 사람은 없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이 마세라티 르반떼 이 SUV 차량을 오늘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지금 시대가 계속 전기차 시대로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마세라티 쪽에서도 차가 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V6 6기통이 대한민국에 지금 딱한대 남아 있어가지고 이거 한 대랑 지금 르반떼 이건 하이브리드입니다. 3.0 V6가 아니라 2.0의 V4예요. 근데 난 당연히 얘가 배기음에 좀 뭔가 생각이 있어서 V6를 고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를 골랐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 계약하기 전에 한번 시승을 해봤잖아. 근데 그때 배기음이 잘 들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연비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연비가 몇 나오지, 이게? 기블리 같은 경우에는 한, 시내에서 좀 스포츠 좀 쏜다 하면은 2, 3? 2, 3? 아니, 이런 수준이 좀 커요. 마세라티 기준에서는 되게 이제 연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르반떼 자체가 몰랐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V6를 타도 배기음이 SUV는 이 소리가 잘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낮은 차는 들어와요. 뭐 기블리, 쿼트로포르테, MC 뭐 이런 거잘 들어오는데,
SUV에서는 보다 이제 좀 패밀리카 개념이다 보니까 배기음 소리가 안으로 꽝꽝 때리지는 않더라고요. 끄르렁거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V6하고 V4하고 내가 느끼기에도 그렇게 크다 차이는 못 느꼈어요. 그냥 이거 마세라티 배기음인데 들어봐 하고 눈 감고 들으면은 뭐가 V6고 뭐가 V4지? 막 이럴 정도? 잘 모를 정도. 그래서 이 녀석은 V4를 골랐습니다. 일단은 차에 대한 자세한 제언을 소개 좀 해야 되니까 우리 소개해줘. 대리님. 항상 우리 새알람 채널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제 기블리 때부터 계속 신차 출고를 담당해 주시는 그 새알람에 계속 마세라티를 이렇게 사게끔 자꾸 뭘 보내주시는 그것 때문에 또 너무 서비스 많이 받다 보니까 마세라티 덧꽂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이전에도 영상에서 한 세 번 정도 인사드렸었죠. 오늘도 간단하게 새알람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세라티 대전 지점의 김완일 대리라고 합니다. 새알람 강동규 대표님 기블리 출고를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번에 또 이육성 이사님 차량 출고를 하게 됐는데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실 거죠? 예, 지금 일단은 이 차가 어떤 차인지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마세라티 르반떼 2.0 V4는 어떤 차량인지 제원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실내 공간부터 옵션이랑 뭐 쭉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기블리는 네.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인데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페이스리프트 이후 모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외관이랑 실내에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리님을 모시고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네, 이거 설명드리고 신차 출근 3시간 뒤에. 왜 3시간 뒤에? 아, 이게 길어 내용이. 10분 안에 끝내는 수 있는데. 아, 아직 카니발이 안 와가지고. 아니에요? 네. 아, 진짜 카니발이었어 오늘? 네. 도와주십시오. 아, 네. 그러면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과 가장 크게 전면부에서 바뀐 부분은 엠블럼이 예. 이렇게 이제 요즘 트렌드를 반영해서 요즘 명품 럭셔리 브랜드들이 예?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어 가고 있거든요. 깔끔하게 저희도 그 트렌드에 맞춰서 이제 전면부 엠블럼이 이렇게 달라졌고요. 전체적인 실루엣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잘 나온 디자인이다 보니까 네. 바꿀 부분이 없었습니다. 뭔가 옛날에 르반떼 하면 막 동글동글하게 생긴 르반떼도 있거든요. 아. 얘는 좀 찢어진 르반떼예요. 야생 동물 같은 느낌이랄까? 웅장하지만 용의 날렵함. 야. 참 이런 처음 없어 이런. 그렇게 좋아? 그럼 안 좋겠어 지금 내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차량부터 마세라티가 옵션이 되게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현대 제네시스에 비하면 뭐가 떨어진다, 뭐가 없다, 뭐 자율주행이 없다는데 자율주행 모드가 들어가요. 이게 이제 센서예요. 마세라티 3지창 자체가 센서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아까 MC20에서 봤던 그 그냥 마크 자체가 딱 달라붙어 있는 것보다는 뭔가 한 겹이 더 씌워져 있거든요. 약간 첨단화되면서 앞에 그릴 부분들이 점점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 크롬으로 된 엠블럼보다는 사실 조금 더 반짝거립니다. 이게 정면에서 보면 훨씬 더 반사도 잘 되고 더 반짝거리는 느낌이 좀 더 강해요. 그때 설명드렸던 게 요게 지금 뭐라고 하죠? 요게 지금 닫혀 있는데 아 네네 이게 이제 액티브 셔터 그릴이라고 해서 안쪽에 네. 엔진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일정 속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엔진 열 식히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오 쉽게. 그럼 확실히 세차장 가서 세차할 때 확실히 유리하긴 하겠다. 어제 포르쉐 제가 카이엔도 한 대 보고 왔는데 카이엔도 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 카이엔도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속에서는 저게 딱딱하고 열린다. 그리고 이제 동일하게 C필러 엠블럼의 위치가 그대로 있기는 하지만 이제 대표님 차량은 엠블럼이 바뀌기 이전이어서 타원형의 3지창 엠블럼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 깔끔하게 그리고 또 두 줄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여기 보시면은 하이브리드니까 네 하이브리드를 맞아. 강조하기 위해서 두 줄이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얘만 붙어 있으니까 솔직히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고급져 보이잖아. 얘는 어떻게 거기서 살짝 아니요 한번 빼면은 개방감은 확실히 있을 거라 딱 당기면은 아 그래 뭐구나 됐다. 폴딩을 하면은 진짜 생각보다 엄청 넓습니다. 야, 진짜 엄청 넓어요. 지금 웬만한 가구 하나 두 개 정도는 실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나옵니다. 진짜 소파 하나 넓어요. 정도는 그냥 들어갈 것 같아. 일단은 확실히 패밀리카 기준에 좀 맞게 그래도 진짜 넓게 잘 나왔어요. 딱 이게 이렇게 큰 차량은 사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잘 어울리는 거라 내려 남의 차이 이것도 남의 차야 이것도 남의 차야 내가 내 차가 될
아, 한 대 더 하시려고. 예. 아, 한 대 더 한다고? 아.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제 인테리어에서는 대표님 차량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계기판이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점인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이제 컬러풀하게 바뀌었고 굉장히 빠른 터치감을 보이면서, 이따 그 부분은 차량 인도 드리면서, 아 카니발인데 참. 아 이건 네, 대리님. 네. 기존에 이제 뭐랄까요, 터치 스크린이나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타는 이 정도 충분해요. 충분히 좋은데 아 괜히 기분 나빠요. 와서 업그레이드 됐다는 소식 들으면 아씨 막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심지어 무선 카플레이. 무선. 어 맞아, 무선 카플레이도 애플 카플레이. 그 전까지는 지원하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제 무선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선 연결하고 안 하는 거 차이 진짜 크거든요. 아 이제 반대쪽으로 가보자. 그리고 진짜 마세라티 하면은 사실 이 가죽 느낌이, 야 질감이, 원래 마세라티는 엄청 좋은 가죽 쓰기로 되게 유명해요. 저희 파수비오사의 네. 프리미엄 레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프리미엄 레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천연 가죽이고 아. 최고급 천연 가죽입니다. 진짜 제가 난다긴다 하는 좋은 차, 특히 롤스로이스까지 다 타봤거든요. 마세라티 가죽을 못 이겨요 진짜로. 근데 가죽의 냄새도 제가 실제로 타보면 한 1년 반 동안은 냄새가 안 빠져요. 아 맞아, 되게 진한 냄새. 뭐 물론 제가 이제 관리를 좀 계속 이제 보습제를 발라주고 한 것도 있지만은, 특히 국산차에서는 비할 데가 없고 진짜 한 2억대 넘어가는 차들에서 만져봐도 마세라티 거는 진짜 와 너무 좋은 거구나 이런 느낌이 질감에서도 그렇지만 색감에서도 확실히 나타나주고 너무 만족합니다 마세라티 가죽은. 그리고 얘 프레임리스도 어 그러네? 어, 네 맞습니다. 지금 프레임리스 도어가 전 세계 최초로 SUV에서 장착된 차량이 저희 르반떼 차량이고, 어, 보통은 이제 당연히 람보르기니도 프레임리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람보르기니 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리스가 아닙니다. 하하. SUV인데 프레임리스 되게 그러니까 아우 너무 별론데? 문장을 바꾸자. 최초로. 아우, 너무 나의 르완대 최초로. 일단 제 차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시간 반 남았어요. 그럼, 뭘 자꾸 남았대. 그럼 2층으로 가서 차량 안내 도와드리도록 아,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데? 좀 쉬었다 하시죠. 하나. 아니 뭐. 어 허리 아파. 좀 쉬었다 하자. 쉬었다. 나도 떨리네. 사실 이게 진짜 엄청 그. 계약을 하면서도 되게 그랬었잖아. 근데 진짜 좀 나도 좀 못 보겠다 뭔가. 어, 이게 이렇게 이런 좋은 차를 타볼 줄 생각이나 해봤겠어. 나 그냥 포기하고 살았다니까. 아 그랬는데 하여튼 봅시다. 아, 가보겠습니다. 아우라가 보여. 사실 이 차량은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아 이사님 차량 아니고요. 네. 예, 이사님 차량은 밖에 비막. 아 밖에. 예. 예? 예? 아 장난이고 잠시만요. 어, 차가 여기 보시면은 자 이육성 고객님 차량. 와 앞으로도 즐거움과 성공이 인생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세라티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로 샀네요. 와 이 차인가요? 어씨. 어, 네 맞습니다. 지금 이사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제 네로 리벨레 검정 펄이 들어가 있는 블랙 색상이고요. 휠도 이제 선택하신 옵션에서 맞춰서 나온 20인치 야~ 네레오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이거 여기도 블랙이네요? 아 네네 블랙도, 와 이쁘다 진짜 휠 이렇게 하니까. 근데 대리님이 추천해 준 게 이게 원래 기존 모델이 200만 원 정도 비싼데 아, 이걸로 예 많이 들어가서 선택하시는 옵션이 이제 다른 휠이 금액이 더 높은데, 사실 제가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금액적으로 조금 더 가볍고 그리고 디자인도 더 멋있기 때문에 와. 더 추천을 드린 휠입니다. 블랙이 너무 잘 어울려요. 와 진짜 이쁘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봐봐 저쪽 어딘가에서 나 찍어봐. 되게 높다니까 차가 생각보다. 오 진짜 제 키가 80이 넘어가는데. 네? 너 그렇게 받아가면 안 되지. 하여튼 오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차가 진짜 커요. 기분이 어때요? 아니야 아니, 열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어우 야, 야. 빨간 뭐요? 말을 뭐? 방송은 하셔야지. 뭐라고?
빨간 시트가 참 로쏘. 네, 로쏘 시트로 이제 로쏘와 네로 투톤으로 이루어진 가죽 시트고요. 의사님께서 그때 선택하셨던 네. 바로 그 차입니다. 아, 진짜 너무 아, 나도 말이 안 나와요. 와, 진짜. 아, 예. 그럼 제가 차량 키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그 키를 가져왔는데 기야. 뭐 자꾸 기 뭐. 야, 내 감정 지금 다 깨지 말라고. 야, 진짜 냄새가. 아. 이사님, 로쏘 시트와 맞춰서 키 케이스도 아... 로쏘. 오, 레드야. 네. 뭐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아니, 진짜 안 믿겨, 진짜. 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진짜 좀 기다리던 순간 이건 진짜 맞는데. 울어? 울어. 아니, 아니야, 뭘.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유튜브 박제 각이다. 됐어요, 진짜. 잘했지. 좋대요. 아, 죄송합니다. 뭐야, 내가 틀릴 거야. 아. 네가 오니까 나도 그니까 왜 울어요 감독님은. 감사합니다. 주고받다가 우는 손님도 있나요? 처음. 하지만 그만큼 저는 뿌듯합니다. 아, 진짜 누군가의 꿈을 제가 구매한 건 아니지만 꿈을 이루는 순간에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진짜로 진짜 꿈이었어요. 마스터한테 못 살 거라고 생각을 아예 하고 있었고 뭐 집안 자체도 사실 엄청 가난하고 막 엄청 힘들게 자랐어요 저희가. 그러다가 하여튼 진짜 됐네요 이게. 그러니까 참 진짜 막 준비한 멘트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 머리가 진짜 하얘지네. 이제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 둘이 사가지고 막 멋있게 세워놓고 사진도 찍고 막 그러면 진짜 좋겠다 좋겠다라고 막 항상 얘기만 했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룰 수가 있게 됐으니까. 막 22살 때니까 막 허세 부리던 거 있잖아요. 저는 그때 집이 부도가 나버렸었어요. 아무튼 막 허리디스크 터지고 실업자가 돼버리고 순식간에 회사 날라가고 옥석에도 이것저것 아무튼 안 되는 상황에 부모님들도 직장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부터 꿈을 꿨던 차였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 막 그 매장 앞에서 술 먹고서 이제 보고 있으니까 힘들 때 술 먹고 와서 이거 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성공하면 뭐 쓰레빠 긁어서 체크카드 갖다 긁고 갈 거네 막 이런 소리까지 했었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돼도 하여튼 진짜 되긴 됐네요. 진짜로. 참 지금 이 유튜브 새알람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없었다면은 진짜 아직까지도 그냥 꿈만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항상 저희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정말 힘이 많이 생겼었고 거기에 그치. 보답을 하고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꿈을 이룰 수 있게 언제나 사랑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뭐 빈말이 아니라 뭐 저희가 열심히 해서 산 거에 이렇게 응원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 자리는 뭐 태어나는 자리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만드는 게 저희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또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거라 진짜 항상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도 열심히 아무튼 그 기대에 항상 보답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는 새알람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는 새알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울고 시동 한번 걸어봐요. 소리 한번 들어보게. 그래요 그래요. 나 시동 걸어요 이제. 네 한번 걸어보세요 그냥. 원래는 안 되는데 여기 실내라 원래 걸면 안 되는데 대리님께서 또 아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자 갑니다. 선생님 새끼의 울음소리. 이야 포효가 아주 그냥. 먼저 이사님 브레이크 밟고 시동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계기판 세레모니가 한번 작동을 한 다음에 시동이 걸림을 알려주고요. 네. 그리고 허리 등받이 각도까지 조절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사님 시트에 똑바로 한번 기대 보시겠어요?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까요? 오, 네. 네. 이렇게 원하시는 위치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 시트 조절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가능하고 이쪽에 보시면은 상하좌우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원하시는 높이에 맞춰서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사람마다 힘든 과정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근데 직업이 직업인지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처럼 구독자분들이. 그러니까 구독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그만큼 욕도 많이 먹고 실언도 있지만은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야? 누군가는 나를 자꾸 응원해주고 누군가는 나를 계속 내 인생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뭐 누군가는 이렇게 뭐랄까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들이 많다 보니까는 그런 생각들이 좀 포기를 못하게 만들게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런 계기가 또 한 번씩 있으면 사람이 조금 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인생이 변할 줄 몰랐습니다. 진짜로. 진짜 애초에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한 6개월 동안 라면하고 카레만 먹고 막 그랬었는데 새알람 초창기 때. 아 근데 그거 있었구나. 정수기 22,000원이 비싸서 세 통에 16,000원짜리인가 있어요. 이 물통으로 나오는 거. 그거에서 옛날에 2리터 물 뽑아가지고 이렇게 가방에다 담아서 집에 가져가서 먹겠다. 막 그랬었네. 맞네 맞네. 또 쇼핑몰도 막 되게 힘겹게 다른 브랜드들에서 겨우겨우 도와줘가지고 먹고 살고. 아, 그래, 힘든 일이 되게 많았구나 생각하니까. 무역조절 많았지 우리. 그러니까 참 두 명에서 시작하다가 편집자가 생기고 우리 감독님이 생기고 지금 이제 회사 내부를 맡아주는 총괄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도 되게 많아졌고 한 10년 전 때부터 저희 얼굴 아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사장님들도 계실 거고. 근데 진짜 막 밥을 사주는데 세차장 밥 길바닥에서 먹으라 그러고 그런 대우 받았어요. 대전에 있는 세차장 기억해. 사무실 버젓이 놔두고 거기는 귀빈들 모집 이렇게 자기 손님들 들어가서 밥 먹게 하고 우리는 쭈그려 앉아가지고 여기 배고프니까 먹기는 먹고 그 공사하던 도중에 바닥에서 먹으라고 그 짜장면 던져주면서 이럴 때마다 기억나고 사람들한테 모진 걸 많이 당했어요. 진짜 모질게 많이 그 취급을 당했죠. 취급을 되게.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덕분에 성장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올라오더라고. 그 모질겠고 나빴던 사람들이 와서 축하한다 잘 된다 뭐 그러니까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더라고 또. 아유. 이렇게 변하더라고. 사람 참 모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새알람이라는 유튜브랑 또 유통업체가 지금 잘 됐잖아요. 여기 쇼핑몰이 지금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사실 회사가 성장한 게. 그래서 이제 힘이란 게 생기잖아요. 돈도 생기고 시간도 생기고 새알람이란 영향력도 생기다 보니까는 이거를 막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많이 들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처럼 하면은 지금의 제가 안 좋은 기억 갖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처럼 행동할 것 같더라고요. 또 이거를 이제 돈이 나중에 생기면 정말 봉사도 해보자 해서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하는 거고 항상 이 마음 정말 안 잊어버리고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사니까 매일매일 그 좀 마음가짐도 다르고 솔직히 자세가 다르더라고요. 자세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지금 옷 입고 있는 것도 뭐도 차도 구독자들 없었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희 능력에서는. 저희를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렇지. 절대 이룰 수가 없었지. 절대라는 수식어가 붙지. 그렇지. 하여튼 오늘 신차 출고하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또 울지 말고 진짜. 누가 울었어? 니도 울었잖아. 뭐 누가 울었어? 에? 울었어 누가? 에? 전 모르게 우는 게 뭔지. 에헤 알았다고. 일단은 이게 제 차량이 되긴 했는데 진짜 아직까지도 믿기지는 않아요. 정말 이게 내 차라고라는 생각만 계속 들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와. 우리가 마음이 변해서 변심해서 뭔가 자만해서. 나약해져서 뭐 게을러져서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진짜로.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 차량으로도 이제 많은 영상들을 촬영을 하고 또 많은 정보도 드리고 그리고 또 제가 진행한 실험 콘텐츠도 2차로 진행도 해보면서 그건 거예요? 뭐 논바닥 굴르기랑 철근지 그대 뿌리고서 뭐 3일 방치 이런 3일 방치는 기블리의 이야기. 아니 이걸로 해야지. 이걸로 더 큰 걸로 해야 재밌지. 아니야, 기블레일이 이야기 돼 있어. 내 창작력이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이거 약간 뭔지를 내가 할 수 있나. 아니, 우리 편먹고 한번 갈래? 머스탱 그때 동안 당했던 거 여기 딸기잼이랑 시궁물 여기 다 발라버리고. 내가 진짜 벼르고 있다. 그래, 진짜 벼르고 있었을 거다. 감독님, 제가 죄송했어요. 제가 많이 살아가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몰라요. 하루아침에 전세 역전. 아, 일단은 바로 세차를 하러 가봅시다. 아, 그렇지. 밥은 사주냐? 어? 밥. 밥? 솔직히 밥은 사나? 나 진짜 긁을 거야. 사줄 거야. 에헤이.
자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우리. 아, 밥 먹고 세차하러 갑시다. 아, 세차 컨텐츠를 일단 찍으러 가볼게요. 그리고 저희의 꿈을 두 번이나 이루게 해주신 분이에요. 진짜 계속. 진짜. 그래서 계속 이제 대전에서 뭐 저희 모토쇼 할 때도 계속 마세라티 쪽 협찬이랑 이런 것도 대리님 도와주시고 있고 또 MC20 차량이랑 우리가 마세라티 지금 받고 있는 차량들도 대리님께서 항상 그 저희 촬영용이든 뭐든 계속 지원도 잘해주고 해가지고 연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2년 동안. 근데 오늘도 신차 출고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아유 아닙니다. 네, 뭐 해주신 게 감사하죠. 두 분의 꿈을 이루시는 현장에 제가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고 그리고 새알람 구독자분들도 제 꿈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자 이제 김한일 전국 판매왕 마세라티 전국 판매왕 만들기 꼭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차도 사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근데 누구한테 사냐가 진짜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신차 두 번째 뽑아보니까. 근데 저 믿고 진짜 장담컨대 진짜 잘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 대 사람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진짜 보증서입니다. 정말 잘해줄 거라고 믿고 하여튼 마세라티 쪽 혹시나 이제 꿈이 있으셨던 분들은 여기로 한번 연락 주시면은 잘해주실 겁니다. 신차 패키지는 여기서 사시면 제가 쏠게요. 대차 신차 패키지는. 진짜로 우리 새알람 패키지든 카티바 풀 패키지든 해서 아 뭐 신차 사시고 나서 더 이상 새 제품 사지 않아도 될 정도로 딱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출고되는 거는 전부 다 지원할게요. 진짜 약속. Promise you. 너의 월급으로. 내가 한다고 했지만은 누구의 돈으로 한다고는 안 했다. 야 이렇게 빠져나가네. 너의 월급 금방 순식간에 나가는 거야. 이야 막 월급도 안 돼 막 3만 원 막. 괜찮죠? 이런 데 샀는데 이런 게 있는데 해야 되는 거지 뭐. 예 와. 하여튼 농담이고 진짜 그 주식회사 새알람 이름으로 같이 협찬해가지고 이건 진짜 콜라보가 아니라 진짜로 그냥 너무 감사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구독자분들한테도 감사하고 이 영상을 구독자분들이 보실 거고. 출고도 진짜 잘 도와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진짜 하는 거니까 잘해주실 겁니다. 하여튼 네. 오늘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진짜 감사했습니다. 매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새알람 앞으로도 되게 뭐 초심 잃지 않고 진짜 항상 유튜브 댓글로도 많이 남겨드리는데 진짜 지금 마음가짐이나 이 초심이나 이런 자세 잃어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인사드릴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제 아시네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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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